그 우승자의 자신감을 없으면 맹기려야 돼. 심신이 약간 고달프다. 자, 꾸며라. 만들어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82년 임술생이죠. 개띠의 11월 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정자가 보통 한 1억 마리가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살아남아서 뭐 쌍둥이일 땐 두 마리도 되고 몇 쌍둥이인데 몇 마리도 되겠죠. 일단 한 마리가 살아남아서 그 난자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갖고 생명을 그 잉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그 우승자의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달이 바로 이 달이다 이거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왜 출산하고 나서의 뭐 이러저러한 일인데 이것을 내가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재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또 뭐 출산하고 나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달에는 이런 게 있어.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공 없는 소리를 듣는다. 요런 그런 이제 약간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냄새가 좀 납니다. 시컨 일해주고 공 없는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내 상황을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다 필요 없느냐 이거. 일단 내년이 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그 일에 대한 밑밥을 지금 내가 깐다. 그러니까 내가 심신이 약간 고달프다. 요런 생각을 해 가면서 한번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달이 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대장, 챔피언으로서의 자신감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최후의 히로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나는 도둑님이 돼야 돼. 왜? 왜 도둑님이 돼야 되느냐? 내가 대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아래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거든. 그 놈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자건 물론 내 만종 대사업을 위해서 하지만 그들도 매겨 살리는 거거든. 나 죽으면 그들도 죽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깡패로서의 그 왜? 힘이 있어야 되거든. 내 아랫사람 수하에 대한 이해, 포용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걸 딱 휘어 잡고 내가 이래 저래 할 수 있는 그 능력, 파워, 그 리더력이 필요로 특별히 하는 달이다. 꼭 대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위에 부장은 부장대로 밑에 사람, 과장은 과장대로 밑에 사람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 능력을 제대로 확신을 갖고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그런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디 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서 좋은 정결을 한번 내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어떤 카드가 여기서 어디 요 그림자만 착 비친 이 친구. 여기서는 몸을 반쪽을 내는 이 친구. 자, 여기서는 팔 한짝 내는 이 친구. 으쌰.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냐. 아유, 오자는 있죠. 제왕의 자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섯 오자예요. 이건 제왕을 얘기합니다. 제왕. 그리고 억지, 탐욕. 자, 제왕은 탐욕도 있어야 되고 억지스러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 제왕의 마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유 병자네 태양이네. 자, 태양은 우리가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죠. 태양이 둘일 수는 없죠. 자, 태양은 만 삼라만상의 천부다. 그 생명의 빛을 주지요. 그런데 내가 빛을 주지만, 야, 내가 니네들 다 먹여 살리니까 니네들 나한테 좀 해봐. 이거 안 하죠. 그러나 태양이 없을 때는 그 밑에 삼라만상은 다 죽어. 이 원리를 아주 깨달아야 돼요. 심각하게.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든, 아유 문자네? 자, 꾸며라. 만들어라.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맹기려라.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글로서 만들어라.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이게 바로 문자입니다. 그럴 문, 꾸밀 문, 무늬 문. 그리고 냉정하다는 문자가 또 되는 겁니다. 자, 어디 또 봅시다. 여기서 온몸으로 내놓은 이 친구 하나 뽑아보면은 이 친구는 무슨 말을 해주시나? 아유, 갑자네? 당신은 갑이야. 자,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써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갑은 밑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다 거느리고 있어. 이것은 대장의 자입니다. 그런데 갑은 무가 필요하느냐? 일단, 자, 여기에 한 사람을 봅시다. 자,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이 할 참모, 브레인, 즉 한 사람 참모라든가 브레인이 없으면 갑은, 자, 이것은 밧전자예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려서 물이 줄줄줄줄 새. 그럼 이건 모래시계가 되죠. 모래시계는 뭐야? 짧은 시간에 모래가 다 빠져나가니까 속전속결을 하려고 들죠. 그리고 자, 이 갑자 한번 봐요. 무언가 이 머리는 큰데 밑에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은 좀 무언가 불안하지요. 혼자서 뭘 하려고 들지 마라. 밑에 참모나 브레인이 없으면 몰라도, 없으면 맹기려야 돼. 있다면 같이 한번 완전히 내 사람이 될끔 맹기려 갖고 나와 똑같은 놈을 맹기려라. 이것도 갑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갑에 대한 일에 대한, 그죠? 1등이죠. 거기에 대한 자격 미달. 저 한강에 가서 코 박고 그냥 깨해버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를 더 뽑아봅시다. 이쪽에서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아이고, 삼자네. 아이고, 뭐 이거는 나 이게 작대기 하나 꽂으면 왕이 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바로 당신의 왕이,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았죠? 뭐 다 필요 없어. 전체적인 걸 봅시다. 자, 억지로 제왕이 태양 같은 마음으로 꾸미고 만들어서 갑으로서 당신이 진정한 임금이 된다. 축하드립니다. 희망을 갖고 이 달을 아주 맛있게 재미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